목적 보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목적 보호는 목적어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목적어가 여기에서 보면 the boy, dig. 자, 이름이죠. 보이를 나타내는 dig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 목적 보호해 가지고 오형식이 됩니다. 자, 그럼 목적 보호에는 이제 명사,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형태가 목적 보호가 됩니다. 목적 보호가 있다는 것은 오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형식에 문장 오형식에 자, 목적 보호가 있습니다. 문장 오형식에만 자, 목적격 보호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격 보호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즉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와 같은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명사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하죠. 그들은 선출했다. 조단이 의장입니다. 또 그들은 이름을 붙였다. 그 배가 퀸 메리입니다. 에드가 의장이나 대통령입니다. 이게 선출했다 그런 뜻입니다. 목적어가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여기에서 목적 보호는 자 명사입니다. 체어맨, 퀸 메리 이름, 프레지던트, 그레이트 뮤지션. 그러면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인 걸 한번 봅시다. 나는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엄마가 행복한 겁니다. 목적어가 행복한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다. 준비된 형용사죠. 정오까지 준비되기를 원해. 그녀가 슬픕니다. 이와 같은 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녀가 슬픈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슬픈 거기 때문에 오형식이고 innocent는 결백한 무죄입니다. 그가 무죄라고 생각했다. 그가 무죄인 겁니다. 과거분사, 분사에서 과거분사 형태가 목적 보인 걸 봅시다. 나의 이름이 불려진 겁니다. 내 이름하고 관계가 수동관계입니다. 그는 그를 영어로 이해시킬 수 있었다. 영어를 자 스스로 영어로 이해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understood가 나옵니다. 그녀의 집을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하기를 원한다. 집이 페인트 칠해지는 겁니다. 사진을 찍었다. taken입니다. 사진이 찍힌 겁니다. 머리를 자르기를 원한다. 머리가 잘라지는 겁니다. 신발을 닦기를 원한다. 자, 신발이 목적어고 클린드가 목적 보호입니다. 차를 세차하기를 바란다. 씻다. 차가 씻겨지는 거기 때문에 자, 목적 보호이고 그것을 싸다. 자, 뭐 물건을 싸다 할 때 싸다. 그걸 싸고 싶습니다. 싸주세요. 포장해주세요. 그럴 때 씁니다. 지갑이 도난당한 겁니다. A purse stolen. 발이 broken, 부러진 겁니다. 이와 같이 과거분사가 목적 보호로 쓰이는 것을 봤습니다. 불려진, 자, 이해된, 자, 색칠된, 찍혀진, 잘린, 그리고 청소된, 씻겨진, 싸진, 도난당한, 부러진. 자, 이와 같이 과거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 겁니다.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 관계가 수동의 관계인가 능동의 관계인가 잘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지각동사와 현재분사 여기에서 목적 보호를 보겠습니다. That girl 이 목적어고 dancing in the hall 자, 춤을 추고 있죠. 그 소녀가
버스에서 내린 게 급니다. 목적어입니다. 어떤 것이 타고 있습니다. 또 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적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목적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인 거 봅시다. 이게 또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요청했다. 내가 그것을 하라고 그 요청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또 시켰다. 술 마시는 것을 멈추라고. 내가 술을 그가 술 마시는 것을 멈춥니다. 힘입니다. 내가 밖에서 운동하는 걸 허락했다. 내가 밖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충고했다. 그가 즉시 출발하라고. 그가 출발하는 겁니다. 다 목적어가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담배 피지 말하고 내가 담배 피지 않는 겁니다. 목적어가 담배 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안도록 내가 앉는 겁니다. 목적어가 앉는 겁니다. 우리가 정시에 일하게 되기를. 자, 일하게 되다는 우리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목적어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네가 복종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가 항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항복한 겁니다. 그녀가 그와 결혼한 거고, 내가 자 돌아오는 거고, 내가 다시 오는 거고, 여기서는 to come이어야 됩니다. to come 돌아오고, 내가 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들이 기다리기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자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 목적어가 이 동사 원형의 주어이죠. 자 그러면 지각동사, 동사 원형, 지각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이나 ing 쓰인다는 거 아시죠? 자, 나는 그가 담배 피는 것을 보았다. 거지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도둑이 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 새가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자, 이와 같이 지각동사 뒤에 목적 보호가 동사 원형. 시험이 너무 잘 나오죠. 예문이 많죠. 자, 완벽하게 익히라고 선생님이 예문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내가 소개하겠다. 다른 친구를 너에게. 자, 목적어 납니다. 소개하는 거고, 사익동사 아이들이 웃게 했다. 자, 아이들이 웃는 겁니다. 메리가 설거지를 했다. 메리가 씻는 겁니다. 그녀가 키를 발견합니다. 준사역동사 2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왔다. 제인이. 자, 사역동사에서는 자 이렇게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introduce의 주어가 me고, ref의 주어가 children이고, wash의 주어가 mary이고, find의 주어가 her고, do의 주어가 me입니다. 자, 목적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할 때, 자, 그 동사가 목적 보호가 됩니다. 자, 목적 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 자, 목적격 보호라는 것은 그 목적어가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자, 목적격 보호에는 명사,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투 플러스 동사원형, 투부정사 또는 원형동사 등이 있습니다. 오형식에만 목적격 보호, 목적 보호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Good luck.